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좀 폼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처음 게임을 입문하는 분들께 핸드건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 라는 팁을 좀, 꿀팁이죠, 이것도.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꿀팁일 거예요. 이런 설명은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막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말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이니까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게임을 입문하기 위해서 게임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핸드건을 사야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고민을 조금 털어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게임을 입문을 하시면은 라이플은 사시지 마십시오. 라이플은 사시지 마시고요. 라이플은 사시지 마시고 핸드건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핸드건은 구매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많은 팀들이. 그러면은 핸드건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핸드건을 사야 될지 모르십니다. 근데 무턱대고 막 핸드건을 사세요. 사가지고 막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 뭐 고장 한번 나면은 버려야 될 수준의 이런 핸드건을 사시는데, 아재가 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의 첫 번째 핸드건은 딱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글록 오와 하이카파. 예. 그 말은 무엇이냐? 처음 게임을 입문하시고 게임용 핸드건을 구매를 하실 때딱두 가지만 선택을 하시고 고르십시오. 글록류 제품을 구매를 하시든지 하이카파 베이스의 제품을 구매를 하십시오. 이 말을 드리는 거는 현존하는 아니고 에어소프트 핸드건의 국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옵션 부품과 튜닝 부품이 많이 나오는 제품의 두 가지가 바로 글록류와 하이카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 총이 고장나도 부품 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탄창 호환선도 하이카파 베이스 그 1911이라고 하죠. 1911도 하이카파가, 1911을 베이스에요, 하이카파가. 그리고 하이카파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품 호환성도 정말 많고요. 예를 들어서, WE 글록을 사셔더라도 마루이에 있는 글록과 호환이 됩니다. 탄창도 서로 호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KJW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 많은 분들이 VFC 글록하고 W나 마루이 글록의 탄창 호환선이라든지 부품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VFC 글록은 일단 과외로 빼겠습니다. 뭐 사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록 베이스라고 하면은 마루이, WE, KJW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카파. 하이카파는 마루이랑 WE 제품이 호환이 됩니다. 뭐, 100%다 호환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품들이 호환이 돼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미에서 나오는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미에서 나오는 조닉 STI 2011 타란 택티칼 슬라이더와 하부 프레임을 마루이 하이카파 골드매치랑 짬뽕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이카파가 튜닝 부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글록보다 많으면 많았지 작지 않는 제품이에요, 하이카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게임용 핸드건을 구매를 하실 때 글록 시리즈와 하이카파 시리즈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고장이 나더라도 고치기 쉽고, 또 우리가 게임을 입문해서 쓰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총을 튜닝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바꾼다든지 아웃바렐에 트레이서를 달기 위해서 여기 역나사를 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글록과 하이카파가 가장 옵션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글록이랑 하이카파 베이스에 핸드건을 구매를 하시고, 메이커는 어떤 메이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루이를 사셔도 되고요. WE를 사셔도 되고, KJW를 사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본인 경제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록은 마루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이카파는 마루이도 좋아를 하는데, WE 하이카파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용으로 쓰기 정말 좋아요. 바렐도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탄성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튜닝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첫
첫 번째 GBB 핸드건을 선택을 하실 때 아재가 추천하는 이 제품을 사라 이런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글록 마루이 글록 18시에요 마루이 글록 요거는 아시다시피 조닉 탄환 택티칼 요런 식으로 또 여기 보면은 제가 있죠 제가 글록을 사라 한 이유가 요 제품은 마루이 글록 20입니다 21을 조닉 탄환 택티칼로 컨버전한 제품이에요 요런 식으로 글록을 사라는 이유는 옵션이 많습니다 옵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단순한 글록을 사용을 하다가 요런 식으로 조닉 커스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WE 글록이에요 WE 글록인데 여기에 뭐 아재팁이라는 제가 스티플링 작업도 했고 하는데 뭐 WE 글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VFC의 HK45 CT입니다 CT고 제가 이거 한 2, 3년 전에 샀어요. 아니, 한 3년, 2년?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아직까지 게임에 쓰면서 고장은 안 나고, 예를 들어서, 그린가스를 사용을 했을 때 아주 준수한 집탄과, 성능을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고장나면은, 국내에 부품이 잘 없어요. 부품이 잘 없고, VFC 총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부품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류를 권장을 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요런 거, WE의 PX4 컴팩트,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도, 고장이 나면은 부품 구하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뭐, 국내는 H건에서 요거 WE 부품을 많이 사용, 팔기 때문에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에, 특정 부품들이 파손이 되면은 부품 구하기가 직구 아니면은 부품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 부품 구하기 제일 쉬운 글록과 하이파파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제가 라이플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라이플은 워낙 그 호불호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라이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